어서오세요 손님. 오늘도 티니핑 마을에서 오신 손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자. 하츄핑이 해핑이 된 거 보고 저도 머리하러 왔어요 아자. 역시 우리 사장님 솜씨는 정말 대단하다니까요. 이쪽으로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손님? 말씀만 하시면 이 브레드가 완벽하게 변신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신 스타일로 해주세요. 브랜뉴 가능하겠죠 아자?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자, 그럼 브랜뉴 최신 스타일 머리 시작합니다. 자, 먼저 쇼쇼쇼 지저분한 머리는 정리해주고 귀여운 헬멧을 씌워줄게요. 쇼쇼쇼. 자, 됐습니다. 윌크, 창고에서 재료 좀 가져다줘. 사장님, 소라빵 가져왔습니다. 우와, 헬멧을 쓰니까 미용실에 파마하러 온 한결 더 귀여워지셨네요 손님. 조금 더 기다려보게. 양옆으로 소용돌이를 표현하는 소라빵을 붙여 스피드함을 강조하는 포인트 장식을 붙여주면 촥촥촥촥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윌크, 마지막 불꽃 피스도 부탁해. 여기 있습니다 사장님. 우와, 포인트만 줬을 뿐인데 엄청 빨라 보이네요. 오늘의 변신도 너무 기대돼요 사장님. 자, 마지막 불꽃 소용돌이로 앞머리를 표현해주고 스피드하며 휘는 빨간 목도리도 둘러주면 휙휙휙휙휙휙. 자, 다 됐습니다 손님. 이게 바로 브랜뉴 싱싱핑 스타일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우와, 이게 예고편에서 공개됐던 새로운 티니핑 싱싱핑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자. 맞다, 이제 말투도 바꾸면 완벽하겠죠 싱싱. 손님, 노란 헬멧, 소라빵 2개, 불꽃 장식해서 총 120만원 나왔습니다. 역시 하츄핑 말대로 가격이 덜덜하지만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싱싱. 이제 계산해야지. 어? 하츄핑, 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매일매일 몇 시간씩 없어지더니 브레드 이발소에 있었던 거야 싱싱? 그게 내가 해픽머리하고 하트를 드렸더니 돈은 내야 된대서 초코언니 대신 알바하고 있었쥬. 싱싱핑으로 변한 아자핑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줘. 앞으로의 변신도 많이 기대해줘. 옆에 추천 영상도 재밌다구. 안녕.